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소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쁜 캐네디언 마을을 잠시 방문하는데요. 밴쿠버에서 스카미시로 가는 중간 지점에 보면 퓨리 크릭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오늘 정말 그 명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비가 왔는데 비가 그치면서 산 밑에 구름도 보이고 또 저 위에 산 위에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 앞에는 파도가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들이 퓨릭 크릭 마을입니다. 마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파도가 이렇게 멋있게 치면서 저 뒤쪽에는 만년설이 덮여있고 만년설 밑에 구름이 멋있게 있습니다. 이게 물에 잠겨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큰 바위와 함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도 여기 여러 번 왔지만 옆을 지금 걸어가기는 처음입니다.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좀 조심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서 뭔가 이렇게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또 이제 그걸 깨먹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뭘 먹고 있네요. 깍깍 하면서. 예. 까마귀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네요. 밴쿠버와 스카미시 가는 도중에 보면 마이닝 뮤지엄, 광산 박물관이라는 그런 박물관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곳 밴쿠버 근교에는 북미가 다 그렇지만은 1800년도 말과 1900년도 초까지 골드러시, 많은 금을 캐르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1904년도에 광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캐는 회사가 이곳에 마을을 짓고 광산을 개발해서 이렇게 많은 강부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됐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특별히 할리우드 영화들이 약 60여 편 이상 만들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TV 시리즈 중에서 X파일이라는 그 X파일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경찰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예, 지금은 마을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저 멀리 교회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거의 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거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추락이 보이시죠? 저기 저 추락에 강물들을 날랐던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광활하게 바다가 펼쳐져 있고 제가 보통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요 지점에서 이렇게 양쪽에 서라 그러고 사진을 이곳에서 찍는 사진을 찍는 이런 거 함께.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바로 앞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이렇게 1904년도 그 당시에 문을 열었을 때 그 당시에 남자 강부의 사진 이렇게 있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여자분이 입고 있던 옷 사진이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좀 뒤로 나와서 이렇게 보면 와시룸 이렇게 화장실 돼 있죠. 근데 그 당시에 1904년도 초창기에 의상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화장실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이 화장실을 지날 때마다 꼭 이렇게 들려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신기해 하기도 하는데 저 사진을 보면은 아 남자 화장실이구나 여자 화장실이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자동적으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단번에 드는 저와 우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경에 그런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광산박물관에서 전해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향기를 받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지점이 사실은 제일 멋있는 지점인데요. 예, 여러분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Thank you.